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BMW 코리아, 만트럭버스 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스즈키 CMC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58개 최종 현대 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마이티 29,470대는 에어백 센서 전기 배선이 운전석 승하차용 발판과 간섭되어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에어백 오작동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이어 BMW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6X 드라이브 30D 등 35개 최종 8,320대는 고압여류 펌프의 설계 결함으로 펌프 내 부품이 마모에 의해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 공급 라인이 막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만트럭 버스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등 2개 차종 2,538대와 TGX 37.480 8984, BB 등 11개 형식 건설 2개, 덤프 트럭 1,870대는 배기가스 재충전 장치, 이지아, EQV 파손으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엔진의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헤드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TGS 카고 트럭 등 2개 차종 1,185대와 TGS 37.480-8994, BB 등 5개 덤프 트럭 1,214대, 또한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는 한국교통안전실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운전자 좌석의 레이너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20D사 매틱 등 11개 차종 313대, 판매 이전 포함, 및 측면 충돌 센서의 커넥터 불량으로 측면 충돌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고,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S584매틱 등 2개 차종 15대, 판매 이전, 는 연료탱크의 용접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함께 리콜을 진행한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뉴컨티넨탈 GT278대는 앞좌석 자동조절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앞좌석 자동조절 시 좌석이 뒤쪽으로 밀리는 오작동 현상이 발생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아우디 트론 55 카트로 35대는 브레이크 진공 펌프 내 부품 용접 불량으로 펌프가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 시 밀림 현상이 나타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벤틀리 뉴컨티넨탈 GT는 8월 23일부터, 아우디 이트론 55 카트로는 9월 1일부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즈키 CMC에서 수입, 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680대는 연료 호스 연결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결부가 느슨해져 연료가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한다.